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북 도내 최초로 음성군이 외국인 주민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외국인 지원센터가 다가올 3월 개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2019년 12월 외국인 지원센터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글로벌 투게더 음성을 최종 수탁자로 결정, 2020년 1월 16일 위 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9,432명으로 전체 인구 10만 4,446명의 10%에 육박합니다. 평창군은 정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예방과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2017년 행정안전부에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응모해 선정됐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는 금항읍 무궁리 80-7번지 일원에 사업비 2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연 면적 984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됐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외국인 지원센터의 신규 건립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 능력 제고는 물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내 외국인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의 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